안녕하세요.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 띠동이 사촌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지금 여기는 며칠 전에 첫눈이 왔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많은 애조인 분들이 이제 날이 이렇게 추워지는데 앵무새들 감기 걸릴까봐 또 따뜻하게 키우고 싶어서 이제 보온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 보온을 하기 위한 각종 앵무새 전용 전기기구를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이미 사신 분들,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근데 이런 광경을 보고 제가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앵무새 온도 개념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보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거 한번 꼭 보시는 거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거기에 중요한 말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말만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건 그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니, 앵무새 따뜻하게 키우면 좋은 거 아닌가? 열대지방에 샌데? 왜 그걸 갖다가 말이 있다고, 할 말이 생겼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모습 보고. 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전기기구를 절대 사지 말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전혀 쓸모가 없거든요. 그 보온 전기기구도 보면은 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온열 램프, 뭐, 세라믹 햇대. 그리고 버드램프, 어떤 건 이렇게 그 필름, 히터 필름 같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장 뒤에다가 쓱 집어넣고 이렇게 세장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주게끔 하는 그런 기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겨울이 되니까 그런 물건을 되게 필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그거는 필수가 아닙니다. 적어도 저의 구독자님들은 오히려 더 사지 말라고 권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 보온기구를 앵무새한테 쓰려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앵무새가 추워할까봐가 당연히 제일 크겠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앵무새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앵무새의 감기 예방에는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편입니다. 적절한 온도, 적절한 습도, 영양 섭취, 적절한 신체 활동까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잘 못 챙겨도 그 감기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비교적 아무래도. 근데 사람들 생각이 보통 어떻습니까? 감기는 주로 추울 때, 온도가 낮은 계절에 많이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도에만 목을 매요. 다른 것들은 크게 생각을 안 해. 따뜻하면 장땡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고정관념이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나는 분명히 따뜻하게 키웠는데 앵무새가 감기에 걸렸어. 이거 왜 이래? 막 좀 이상하네?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온도에만 목을 매서. 여기 분들 중에도 아마 파충류 키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파충류는 새 같은 동물보다 훨씬 온도가 더 민감하고 중요한 동물이기 때문에 온열등을 기본적으로 챙기죠. 크레 같은 애들이면 내가 모르겠는데. 그 온열등을 작동시켜서 그 주변에다 손을 가까이 대보면 되게 건조한 열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파충류 사육장 딱 보면은 주변에 막 바닥재나 이 물 뿌려놓은 게 싹 다 말라있죠. 습도를 오히려 낮추게 만든다고. 무슨 소리냐면 감기 예방을 목적으로 온열등을 설치를 했다가 더 감기가 걸리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찬바람 확 맞아버리면 이제 옳았구나 하고 감기 걸릴 수도 있는 거야. 좀 비약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물 뿌려주면 되지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서 또 그 말 듣고 물을 또 별도로 주기적으로 뿌려줬어요. 참 귀찮게. 근데 그렇게 물을 뿌려주다 보니까 또 습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갖고 뜨끈뜨끈도 한데 습도까지 관리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집안 곳곳에, 세장 곳곳에 곰팡이가 펴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 엎친 데 덮친 격 되는 거고 산 넘어 산이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온열등을 안 트는 것만 못하게 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열기구를 함부로 틀어줬다가는 오히려 관리만 더 까다로워지고 오히려 좋은 뜻으로 생각한 그런 조치들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새가 그렇게 키우기 까다롭고 어려운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런 뜻에서 이런 영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키우고 있고요. 저 온열등 같은 거 집에 일체 없어요. 미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저랑 산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추운 날 바람 부는데 공원 데려가고 산책하고 다 그랬거든요. 네,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대부분 보호자님들은 어떻습니까? 다 실내에서 키우죠. 방이나 거실에서 키우고 정말 못해봐야 베란다에서 키우는 정도잖아요. 일단 적어도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는 앵무새들은 별도의 보온장치가 전혀 필요가 없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정도 온도면 앵무새들도 지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저희 집이 좀 추운 편이라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식사하실 거 다 하시고, 뭐 잠도 주무실 만큼 편하게 잘 주무시고 하잖아요. 그 정도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앵무새들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집안이 추워봤자 영하권만큼 춥겠어? 새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써도 되는 거에 돈을 계속 쓰는 거고요. 진짜 차라리 그런 거 살까 말까 고민할 시간에 아이들 산책이나 한번 더해주고, 그런 거 살 돈으로 아이들 과일이나 한 개 더 사 먹여라 라고 저는 말을 해요.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잘 큽니다. 정말로요. 제가 실제로 애조인들을 만나서 그 상담을 해드릴 때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앵무새는 둥가둥가 해주는 순간 죽은 목숨입니다. 근데 이 온열램프 같은 보온기구가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안 그래도 추운 데다가 건조한 상태가 계속 오래 지속되면은 감기 걸릴만 해요. 밖에가 건조하면 사육장도 건조하겠죠. 왜냐면 사육장이 야외에 있으니까. 온열램프 설치와 동시에 습도 관리를 별도로 좀 해주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 앵무새들 그 포치라고 하죠. 앵무새 전용 침대. 그거 털 막 수북하게 있잖아요, 속에. 그것만 설치해줘도 거기 안에서 따뜻하게 잘 자요. 만약에 그래도 나는 사야겠다 라고 하시면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 앵무새는 열대지방, 더운 나라에서 지내는 동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추위를 버티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추위를 학습할 능력이 없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학습을 해본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한 아이들이 더 오래 삽니다. 사랑하는 앵무새를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저 비둘기 사촌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호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